통해서 보다 많은 아이들이 글자라는 선물을 누리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더욱 저도 희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몽블랑 유니세프 컬렉션 패스 이동 캠페인의 국내 홍보 대사죠, 유진 씨를 박수로 맞아볼까 합니다. 유진 씨, 어서 오세요. 네. 너무나도 화사한 우리의 요정 유진 씨, 반갑습니다. 잠시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많은 기자단 분들과 백화점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화사하고, 저희 또 잠시 후에 포토타임이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잠시 이쯤에서 끊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유진 씨,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예, 그쪽에서 건네주실까요? 네. 요즘 너무 많이 바쁘시죠?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로이 엄마로서 또 가수이자 배우로서 많이 저는 뵙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요즘에 이제 로이 엄마로서 충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아이랑 좀 떨어져 있는 시간도 많았고 해서 요즘은 같이 함께하는 시간 위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몽블랑 브랜드 이번에 중요한 유니세프 또 컬렉션에 엄마의 마음으로도 많이 참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캠페인에 함께하게 된 소감 들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직까지도 이제 전 세계 한 4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이 네. 이 글씨를 쓰는 혜택, 공부, 교육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공평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또 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진 씨 하면 워낙에 한국말도 잘하시지만 영어도 잘하시잖아요. 처음 글을 배웠을 때 생각나시나요? 솔직히 한글 배울 때는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12살 때 이제 이민을 가서 영어로 이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제 사전을 붙들고 정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던 생각이 나요. 예. 그때는 정말 학교에서 폐기도 정말 많이 했고요. 예, 정말 종일 출판에 이제 써있던 선생님이 쓰신 글을 필기하느라 좀 즐겁기도 했고 또 힘들기도 했고, 이 영어를 언제쯤 내가 다 배울 수 있을까 또 고민하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이 아직도 좀 생생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저희가 왜 글자를 처음 배울 때 노트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면서 외우잖아요. 그쵸. 물론 말을 해서 외우는 암기법도 있지만 실은 글로 써서 그 암기를 할 때 기억이 오래 간다고 해요. 그렇죠. 유진 씨는 어떻게 요즘 좀 손글씨를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저는 워낙에 손글씨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 한참 이제 열풍이었잖아요. 그때서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틈이 난다면 일기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뭔가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방에 노트나 필기글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무래도 뭐 문자나 이런 핸드폰으로 보내는 글자, 안부 인사 이런 게 많이 좀 보편화됐지만, 저는 뭔가 진심을 전할 때는 손글씨, 편지, 카드 이런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요즘에 뭐 연예인분들이 진심을 전할 때 손글씨 편지를 이용하기도 하는 게 그쵸. 아무래도 글씨, 손글씨의 힘이 또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예, 몽블랑 코리아는요, 이번 패스이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몽블랑 매장과 또 뒤에 보시는 몽블랑 유니세프 컬렉션 팝업 부스 그리고 온라인 이렇게 세 군데 동시에 글쓰기 가치를 되새기는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신에게 글쓰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아까 유진 씨 말하신 것처럼 뭐 진심을 더욱 진하게 전하고 싶을 때 그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요. 해시태그로 패스이동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적어서 올리는 거죠.
뭐 릴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다음 주자를 해시태그를 걸어서 그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글이라는 의미, 문화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전파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그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려주시면요. 교육 환경에 어려운 아이들에게 유니세프에서 노트 한 권을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이벤트의 첫 번째 주자세요, 유진 씨가. 네네. 저기 저희가 지금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유진 씨에게 글쓰기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에게는 글쓰기가 어떤 의미인지 노트에 펜으로 적으셔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그 의미를 공유해보는 그 시작 앞으로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진 씨에게 있어서 글쓰기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무대 중앙으로 오셔서 저희 함께 나눠볼까요? 아, 기프트 어떤 네. 의미인가요? 기프트라고 이제 하면 우리말로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 말고도 재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 그러니까 글을 배움으로써 뭔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고 세상을 알아가고 그렇게 배움을 통해서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글을 쓴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좀 주신 특별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그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선물인데 이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도 이 선물이 꼭 주어져서 이 글을 쓴다는 것, 이 배움을 통해서 꼭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으면,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기프트라고 적어봤습니다. 선물과 재능의 의미다, 글쓰기가. 역시 또 유진 씨는 뭔가 생각하는 것도 지적인 면이 더 있어요. SES가 감사합니다. 이 오늘날의 SES가 아닙니다. 네, 유진 씨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따 저희 함께 이거를 찍어서 올려주실 거죠, SNS? 그럼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선두주자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캠페인도 릴레이다 보니까 다음 분을 직접 지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제 다음 분으로 지목한 분이 저기 서 계시네요. 네. 네. 배우 류진 씨를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류진 씨.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진 씨는 잠시 옆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배우 유진 씨가 남배우 류진 씨를 이 어떤 기가 막힌 인연입니까?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진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잠시 근황 좀 알려 주시죠. 아, 요즘 뭐 한동안 좀 오랜 동안 좀 네네. 일을 가지고 예.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왔고요. 예, 이제 예. 일 때문에 이제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좋은 작품, 멋진 모습으로 조만간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너무 멋지셔서 잠시 기념 촬영을 하고 가시죠. 예, 잠시 포토 타임 짧게 가져볼까요? 오늘 너무 멋쟁이 못 드셔가지고요. 마이크를 제가 잠시 들고 있을까요? 예. 이 멋진 모습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네. 일단 단체 사진 포토 타임이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또 드라마 복귀로 많이 바쁘셨잖아요. 예. 네, 지금 복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몽블랑 브랜드에 대해서 또 아이 아빠로서의 어떤 이만 씨는 마음가짐도 좀 다르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사실 제가 굉장히 관심있어하고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몽블랑인데 네. 몽블랑에서 이 유니세프와 함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해서 정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됐고요. 예. 사실 예전에 제가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분들한테
그분들의 이름을 간인해서 펜을 선물할 정도로 펜을 좋아하고 글쓰는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요즘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글 쓰는 거에 많이 인색해져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 뭐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좀 좋은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좀 마음에 드는 글귀가 있으면 메모장에 메모를 해뒀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은 글들이지만 그 글들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값진 경험도 주게 되고 배움도 주게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할 때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책의 문구를 메모를 해서 아이들에게 선물할 때도 있고 팬카페에 글을 써서 올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네, 뭐 그거는 가끔. 예, 정말 몽블랑의 오늘 패스이도니 글자의 가치를 통해서 좀 더 세계 어린이들이 함께 선물과 재능을 나눠받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자, 멋진 배우, 멋진 아빠 류진 씨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의미는 어떤 걸지 저기 위치에 있는 노트에다가요 살짝 적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멋진 배우, 멋진 남자 류진 씨에게 글쓰기란 어떤 의미일까요? 멋진 몽블랑 팬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주고 계십니다. 네, 류진 씨에게 글씨가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아, 글씨가 남자 글씨 맞나요? 너무 멋있는데요? 예. 저한테 글쓰기라는 것은 정말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정말 바쁘고 복잡하고 시간에 쫓기는 디지털 시대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에 인색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펜으로 직접 글을 쓰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도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이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한 장 써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다. 그 멋진 의미 저희가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또 근데 릴레이다 보니까 다음 주자도 지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뭐 여기 온 김에 저는 바로 옆에 계신 김주희 씨에게 저 펜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요? 네. 영광입니다. 아, 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글쓰기란 무엇일지 그럼 한번 이렇게 저도 살짝 적어보겠습니다. 멋진 배우이자 류진 씨, 멋진 남자 류진 씨에게 릴레이를 이어받았는데요. 저에게 글쓰기란 세상을 보는 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넓은 세상을 접하기도 했고 또 해외 저 멀리 있는 친구들과 펜팔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 이 글쓰기가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는 어떤 그런 도구이자 매체가 아닌가, 그리고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좀 더 성숙하게 하는 그 바로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글쓰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오늘 이 펜을요 멋진 분께 또 넘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몽블랑 코리아의 지사장님께 전달을 하고 싶은데요. 지사장님께서도 기쁘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릭 에더 사장님을 저희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에릭, would you please come on up for joining campaign? 사장님은 어떤 말을 쓰실까요? Please share your idea.
예, 영어로 또 써주셨어요. Okay. What's the meaning I'm writing for you? Okay. Sorry. Sorry once again for my poor Korean. Okay. But thanks a lot to give me the opportunity to talk about writing. Okay. Show this paper. It's a surprise. A surprise. So writing is not only expressing who you are as a person. It's something which is permanent. It's something which is portable. And without writing, you cannot translate your thoughts. Without writing, we lose our culture. We lose our roots. So basically, when it comes to writing, I've written one single message, which is pass it on. Put it on? Pass it on. Pass it on. Okay, I'm sorry. Because pass when it comes to writing, everything is about connection. It's about connection with people. It's about connecting the present, the past, the future. So we, as Mont Blanc, are extremely proud to spread those values through the Pass It On campaign. And of course, we are more than happy to collaborate with the UNICEF to give an opportunity to a lot of kids to have access to this precious gift of writing. Yeah,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뭐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도구이라고 하셨고요. 또 패세인의 캠페인을 통해서 글쓰기의 가치를 전파하고 유니세프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에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영광이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서둘러서 저희 또 다음 릴레이 주자를 정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다시 한번 무대 가운데로 모시고요.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글쓰기의 중요성과 또 가치를 공유하면서요 보다 많은 어려운 교육에 처한 어린이들이 글쓰기라는 아주 행복한 선물을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을 알리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화사하네요. 무사히 보내와요. 예. 네,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예, 가운데 보시면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고요. 유준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예, 아, 저도요. 가운데 한번 봐주세요.